이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돌아온 정치투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국회의원인 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인 신동근 의원님 모시고 정치투차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신동근 의원입니다. 네, 먼저 의원님 소개부터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천 서구을 국회의원 신동근입니다. 엄마와 아이들의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재선 국회의원과 또 지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의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또 최고위원을 역임했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이 우리가 이제 정치포차니까 오늘은 이렇게 네. 의원님이 네. 맥주 따서 소맥 한 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이고, 네, 소주. 소맥 제조하는 뭐 나름 비법이 있으신가요 혹시? 아니요. 비법은 없으신가요? 예, 저 이 포탄을 제조할 때는요. 네네. 정밀하게 제조든지 아니면 네. 지 맘대로 제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제 맘대로 제조합니다. 아, 그래요? 예. 제일 맛있는 황금 비율로 하시는 거라고. 아니, 근데 뭐 그 손맛이 있기 때문에 네네. 맛있다, 아, 맛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누구는 여기다 따라가지고 이렇게 뭐 한 호흡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네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 네, 감사합니다. 딱 이렇게 해서 제가 딱 돌려서 아, 네. 딱 회오리를 돌려드리면 돌리는 거 보니까 이제 전문가는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첫째는 많지 않죠? 네, 그 좋습니다. 네. 아, 야, 우리 네. 아유, 술 잘 드시는군요. 아, 네. 아우, 네. 백진기 회장이 의외로 술을 잘 드시는군요. 아, 예. 아, 생각보다 잘 드시는군요. 그러면은, 네. 안주도 먹으면. 네, 예. 그러겠습니다. 저 안주, 예. 안주 한 잔 술 먹었으니까. 안주 좀 어떻게 서구 왔는데 네. 안주 좋습니까? 아, 네.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그렇죠? 그 방화동에 있는, 서구 방화동에 있는 바다회. 바다회. 아, 아니, 바다회가 아니고 바다회. 아, 바다회. 사랑의 자, 바다회. 네, 바다. 바다의 사랑의 일자에서 네. 바다에라는 집입니다. 네. 맞습니다. 되게 잘 나오네요.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네요. 네. 네. 네, 푸짐하게 직접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인천 투데이에서 나왔다고 해서 더 맛있게 차린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이태용 사장님이 또 네네. 아주 아, 10년까지 걸어놨. 아, 맛있게 아주 잘 만듭니다. 잘하고. 혹시 두 번째 잔도 혹시 네. 말아주실 수 있나요? 네. 주시면. 이 폭탄 제조를 하면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네, 허셔비 상관없습니다. 아, 의원님이 그 지난 선거 때 네. 21대 총선이죠. 그때 네. 인천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하시고 당선이 되셨는데. 네, 네, 네.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지금 가장 많이 득표를 한 비결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죄송한 말인 건데. 네. 전에 워낙 네. 많이 떨어져서 6번 하다 보니까 네. 뭐. 아, 몇 점 몇 기신 거죠? 그때 당시 초선 됐을 때가 4전 5기고. 아, 4전 5기.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두 번째니까. 네. 네. 이번에 한번 뭐 또 밀어줘서 네. 일 잘하자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어쨌든 우리 지역구가 상대적으로 좀 젊은 세대들 30, 40 세대로 네네네. 중심으로 좀 네네. 재편이 된 부분이 있어서 네네. 민주당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이 있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상대와의 그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저는 여기서 30년 이상 네네. 쭉 활동하면서. 여기 살고 있고 또 여기 네. 활동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부분이 있고 저쪽에서는 갑자기 여기 아무 연구도 없는 분을 박동진 예 네, 맞습니다 뭐 네. 본인이 뭐 앵커라는 이유만으로 네. 뭐 말 잘한다는데 뭐 TV 토론하니까 말도 잘 하지도 않으시더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네. 제가 폄하하려고 그러시는 말씀은 아니고 어쨌든 네. 오셔서 네. 우리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는 네. 좀 적은 아니지 않나 이제 이런 부분들 네. 많이 작용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네. 그 당시 흐름 자체가 말하자면 코로나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들을 또 문재인 정부가 잘 하고 있다. 네. 결과론적으로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슬로건이 네. 중단 없는 개혁, 차질 없는 서구 발전 네.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을 잘 해달라. 네네. 그런 의미로서 지금 그렇게 높은 지지율을 보낸 것 같고요. 네. 뭐 실제로 저희가 네. 문재인 대통령 당선될 때도 네. 인천 내에서 투표율 1위를 했고요. 서구 우리가.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네네. 후보 때도 저희 지역이 1위 했습니다. 득표율. 아, 인천에서는? 예, 인천에서 1위 했어요.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시긴 하셨지만. 예, 예. 지지율이 1위 했고요. 그때 이제 저희가 뭐 9% 가까이 이겼으니까. 아, 우리 관내에서는. 네. 그러니까 아, 네. 한 세 번 중대선거구 지난번 세 번 하면서 네. 거의 우리 지역이 인천 관내에서는 최고의 득표율을 얻었다. 그러니까 한 번 뭐 그냥 우연찮게 된 게 아니고 네. 그런 어떤 정치 지형 자체가 그렇게 네. 형성돼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민주당 텃밭이 서구리 그러면은 뭐 그렇게 뭐 오만하게 얘기하면 안 되고 네. 네. 뭐 그런 경향이 있다 뭐 아, 그런 네. 정도. 예. 근데 요즘에 그 젊은 네네. 사람들도 네네. 뭐 예전처럼 국힘이나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지만 네네. 일방적인 국힘이나 일방적인 민주당 이런 체제가 많이 없어진 것 같고 네. 젊은 사람들도 생각도 많고 하다 보니까 네. 그 뭐 당 얘기하면 그렇지만 젊은 네. 사람들은 민주당이고 나이 드신 분이 국힘이다라는 좀 틀이 좀 깨지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돼서 영향을 미친 게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예컨대 네. 그 과거에는 지역주의 투표 경향이 있었다면 네. 지금은 세대 투표 경향이 있는데 그 세대 중에서 이제 일정 부분은 부동산에 대한 자산 형성에 대한 어떤 네. 판단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굉장히 그 집값이 오른 데는 네. 상대적으로 국힘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고 네. 서민들은 그렇죠 우리 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네. 제가 그 재선거할 때 네. 득표율 순위가 원당동이 1위였고요 네. 2위가 청라 3동이었습니다. 다 젊은 신도시들이 네. 사람들. 아, 청라 3동. 예, 예. 네. 예. 그리고 4등이 여기 당하동. 네. 젊은 사람들 주로 많은 사는 동네죠. 네. 그 순서였는데 지난번 그 대선 때를 비교해 보면 네. 이재명 후보일 때 그때는 뭐냐면 1위가 여전히 원당동. 네. 2등 했던 청라가 네. 우리 10개 동 중에 9위였습니다. 청라 집값이 확 올라가면서 그렇다고 종부세 내는 것도 아니면서 자기들이 막 덩달아서 막 그런 게 생겨요. 그 다음에 저는 저 아라동에 신도시가 들어와서 이쪽이 그 득표율이 원당동과 네, 비슷해서 네. 굉장히 높을 거라 네. 생각했는데 네. 뭐 중간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집값이 높으면 이제 그런 게 있었던 네.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네. 대체적으로는 저는 좀 세대, 지금 여론조사를 쭉 해보면 네. 60대 이상은 어쨌든 저쪽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고 네네. 그 이하는 우리 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좀 있고 그렇죠. 물론 20대들은 이제 그런 특정 성향보다는 이제 그때그때 이슈 흐름에 따라서 좀 변화되는 네네. 부분이 있고 근데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간에 통상적으로 이제 이 평균 연령대가 좀 낮으면 서구가 네네. 아마 저대가 37세였다가 지금 40세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평균 연령이 낮은 데는 민주당이 조금 낮고 그렇지 않은 데는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구더라도 저기 성남 가자 원창 저쪽 구도심 쪽은 어르신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수적 경향이 있고 좀 우리 이쪽은 좀 상대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꼭 한다는 거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회장님이 말씀하신 김에 궁금한 게 지난번 작년이죠 작년 지방선거 때 어쨌든 서구 우리 제가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뭐 서구 텃밭이라는 그 기전에 이제 어쨌든 서구 을 같은 경우는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뽑혔는데 실제로 서구청장 후보 선거 같은 경우 0.4%인가 그렇죠 예. 예, 이 정도 표차가 나게 뭐 실제로는 강원도 이제 국민의힘 강원도 서구청장 당선되긴 했지만 김종인 민주당의 김종인 후보가 0.4% 차이로 앞섰던 것 같아요 계산해 봤더니 이 표차가 사실 별로 안 났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민주당이 좀 위기다 막 이래가지고 이런 얘기가 많아서 더 열심히 선거운동 하시고 했던 것 같긴 한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민주당의 위기라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네. 우리가 전국의 흐름이 변화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건데 왜냐면 그 당시에는 네. 네. 일단은 대선 지고 또 지방선거 때도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과정에서 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뭐 얘기를 우리 당 내 사정 얘기 않겠지만. 네네. 그러면서 이제 주민들이 실망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그때 애를 분석을 해보면 우리 당 지지도가 빠졌다기보다는 우리 당 지지자들 대선 때 투표했던 지지자들이 투표를 지방선거 때는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 투표를 예, 아니 70% 투표했다가 대선 때 여기 투표율이 40몇 프로 했으니까 49%. 그러니까 투표율이 확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지지자들이 투표를 안 한 경향이 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때 이제 말하자면 저는 구청장 선거와 관련돼서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서구청장, 현역청장이 어쨌든 중앙당으로부터 공천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받게 되는 게 이제 못 받는 것도 한 1년 전에 결정이 됐으면 미리 우리가 후보를 좀 내서 좀 이렇게 좀 돌아다니고 정리가 됐을 텐데 그게 아니고 선거 불과 뭐 한두 달 앞두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졸지에 후보를 우리가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 후보에 비해서 인지도라든지 이런 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특히 이제 검당 같은 경우는 김종인 후보가 검당 권역이 아니잖아요. 그때 김진규 후보가 당했는데 뭐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그 정도 서구 전체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2.5% 차이로 졌거든요. 강원도. 만약에 이재천장 나왔으면 저는 뭐 이재천장에 당선됐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뭐 나의 예고. 그래서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시구위원들을 봐야 되잖아요. 시기원들 우리가 9명 출마시켜서 시기원 딱 한 명 떨어졌거든요. 전재훈 시기원 저쪽에. 저 연희동 쪽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검단 쪽에서는 우리가 다 이겼고. 그 다음에 구의원도 6명 출마시켜서 6명 다 당선됐기 때문에 저희가 나번까지 다 당선됐기 때문에 그렇게 뭐 지방선거를 그렇게 평가하는 건 그건 뭐 객관적 평가가 아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 잔 더 하시죠. 말이 길어지면서 네, 한 잔 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주도 좀 드시고. 안주도 좀 드시고. 일단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겠지만 저는 뭐 여기 검단 주민 총연합회 뭐 이렇게 회장을 하면서 주민 활동을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소개를 해야 되네. 깜빡했네요. 아이고. 그럴 뻔했네. 소개를 그럼 해주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를. 저는 소개하는 게, 사실 안 했으면 이게 딱 맞았는데, 왜냐면, 저는 현재 이제 검단주민총연합회 회장을 하고 있는 백진규고요. 그 다음에, 우리주민연합회 회장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자리는 저는 어떤 지역, 시민사회 활동하는 단체장이라기보다, 그냥,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주민의 솔직한 마음, 궁금한 거, 지역구 의원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 이런 거를 질문드리려고 하고, 뭐 지금 단체장으로 해서 뭐 공식적인 그런 건 아니냐면, 지금 우리 지역에서 서구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제 우리 신동훈 의원님에 대한 궁금증, 그런 거를 좀 아마 허심탄회하게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질문 순서가 뭐 있겠지만, 말랑님 아까 질문한 그 기초의원 선거, 선거에서 요즘에 예전에 그 시구의원들의 활동보다 지금의 시구의원 활동들이 너무 미진하지 않나. 홍보도 굉장히 없고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다. 1년이 지났는데 지금 활동하는 게 없는 것 같다. 이것은 꼭 그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국힘 민주당 포함해서 활동이 전혀 없는 듯한 느낌을 너무 많이 받는다고 지역 주민들이 여론이 지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런 얘기가 집에서 나오고 있나요?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많이 나오고 있나요? 아직 뭐 1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는 사람도 있겠지만 초선 의원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닌가? 뭐 그럼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죠. 지금 나보다 하면 안 되는데 오리엔테이션 기간이 너무 길지 않나 초선 시고. 아니 근데 그건 저는 처음 듣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구의원들의 이제 가장 그 큰 역할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역의 민원을 잘 해결하는 게 한 역할이고 두 번째는 지방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인데 지방정부 견제하는 역할은 지금 공무원 사이에서도 지금 이번에 구청장 시원 구의원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다. 물론 이제 괴롭다는 말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구청장에 대한 견제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근데 견제도 실력이 없이 견제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실력 있게 수준 높게 견제한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는 뭐 그게
맞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쨌든 민원 처리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전에 시구위원보다 훨씬 민원 처리를 기민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실제로 또, 물론 이제 일부 의원들이 아직 뭐냐면 약간 소위 말해서 정치력이 좀 떨어져서 뭐 이러저런 부분이 있지만, 저는 시구위원들이 정치력을 발휘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지역 일꾼으로 커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의견이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바로잡아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좀 새로운 젊은 일꾼들을 충원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뭐 정치적으로 충분히 훈련되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공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행동하는데 좀 부적절하게 나타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감없이 좀 반성하고 또 새로 마음가짐을 가다듬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일을 하는 부분에서는 어느 왜냐면 제가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왜냐면 제가 저 같이 일하는 시구위원들이기 때문에 어느 의원들보다 훨씬 잘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혹시 백진 회장님이 따로 과외를 좀 해주시면 제가 그건 제가 충분히 바로잡도록 하겠다. 아무래도 말씀. 언론에 뭐 안 좋은 이런 기사나 이런 얘기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론이 자꾸 이렇게 형성이 되는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 근데 이제 언론에 대해서는 언론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그게 이제 두 가지 같은데,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그 검암 주민자체와 관련된 문제인데, 근데 사실은 그건 뭐 일방의 의견만 듣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게 예를 들어서 그 주민자체를 주민의 자치에 입각해서 운영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근데 이제 문제제기를 할 때 조금 더 좀 주민과 소통을 좀 원활히 하면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정도로 있겠지만 뭐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또 일부에서는 뭐 숫자에 생긴 이러저런 일과 관련해서는 그건 과감하게 질책해야 될 부분인데, 근데 저는 뭐 그 관련돼 있는 의원이 어느 지역보다 열심히 그 지역 내에서는 뭐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평도 좋다. 제가 그 지역 주민들하고 자주 만나니까 그렇습니다. 실수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잘 해야겠죠. 네.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질책을 하고. 그럼요.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당연하죠. 근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 국민의 눈높이에 봐서 어떤 민주당, 특히 민주당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훨씬 더 높은 어떤 도덕적 수준이라든지 어떤 원칙을 지킬 걸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잘해야죠. 진실 여부를 떠나서 그 사안에 대해서 뭐 지역에 언론에 많이 보도되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뭐 의장님이 사퇴하시기도 하고, 뭐 이 지역에 계신 분은 아니지만 민주당 의장님이 사퇴하시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역에서 많이 회자되고, 그런데 이제 뭐 그것에 대한 진실 여부, 또 이제 뭐 이전에 말씀하신 그 회식장에서 막말을 했다라는 그런 언론에 많이 보도된 부분 관련해서는 어쨌든 의원님의 의견을 들었고요. 이게 질문이 막 이렇게 뒤로만 넘어가는데 뒤에 해야 될 거를 앞에 막 하고 있는데 편하게 하는 거죠. 앞에 뭐 이게 사실은 이제 의원님이 재선 활동하면서 지역의 어떤 현안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했던 거나 아니면 뭐 열심히 하셨던 거, 그런 게 있다면 뭔지 좀 얘기를 들어보려고 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하기 전에 한 잔 더 먹고 저희가 이제 예, 한 잔 더 하시죠. 우리 백 회장님은 좀 보약 드시고요. 백 회장님은 원래 술을 잘 못 드시니까 얼굴이 이미 빨개졌겠지만 마트린 양해 바랍니다. 아이고. 한 잔 이제 의원님이 어제 재선을 모아서 뭐 5호선 얘기도 좋고 이렇게 좀 자랑하실 거 있으면. 근데 이제 우선 저희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 지역은 서구 자체가 이제 원래 인천 그 강화를 뺀
전체 면적이 한 3% 그 정도 되고 40% 정도 되고 강화대 빼고 강화 빼고 빼고 4.3% 그러고 또 급속히 성장한 도시고 이제 말하자면 신도시가 많이 형성되죠. 그러니까 청라, 루원시티, 검단 신도시 네. 또 검단 신도시를 빼고도 네. 뭐 한 뭐 검단 같은 경우 한 10여 군데 정도의 네. 그 자체 민간 개발되는 데가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비해서 또 수도권 매립지 그다음에 9개의 화력발전소 뭐 온갖 그런 어떤 네네. 어떻게 보면 환경 이해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게 어떻게 보면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면서 또 도시개발과 관련해서는 거기에 빠르는 인프라, 교통인프라부터 뭐 여러 가지 문화, 체육 뭐 네. 하여튼 이런 시설, 뭐 여러 가지 네. 부분을 또 건설해야 되는 그런 게 있고 또 두 네. 또 동시에 뭐냐면 기존에 있는 신도심하고 구도심이 네. 서로 분열될 수 있는 이어감이 생길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신구도심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숙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됐든 뭐 구청장이 됐든 어떤 선출직의 역할을 하는 데는 다른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평 같은 데는 이미 다 돼 있잖아요, 대부분. 거기에 뭐, 좀 재개발이 조금 되냐, 안 되냐, 네. 그런 정도, 아니면 뭐, 조금 복지시설을 잘해주냐, 이런 정도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은. 네. 그리고 거의, 뭐, 도단위가 들어가는 메가 사업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당장의 성과가 나기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신구 조화가 필요, 구도심의 조화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환경과, 도시개발 부분을 잘 조화를 이룰 부분이 있다. 이제 이런 네, 관심을 네. 가지고 역할과 활동을 해왔고요. 근데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신구도심과 조화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신도시에는 우리가 뭘 안 해줘도 거기는 막 여러 가지 좋은 게 생겨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원당동이라든지 불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구도심이 아니지만 상대적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문화 복합센터 해서 지금 다 완성이 돼서 개관식은 아직 안 했지만 그 이미 완공이 됐고 구비 지원을 구비 지원도 받았죠. 그러니까 그거 일부 이제 그것도 네. 하고 저 상당수는 이제 저 수도권 매립지 해결 가지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네. 이제 우리 저 지금 여기는 좀 숙제죠. 우리 오리왕길동은 좀 숙제인 게 있는데 네. 그건 앞으로 해야 될 일인데 대신에 제가 이제 거기는 네. 시립 도서관 하는 걸 해서. 네. 국비 받아오고 이렇게 좀 늦어졌지만 좀 착공을 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 인프라 관련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신도시도 들어서고 여러 가지 서울로 이어지는 교통 부분이 어려워서 제가 5호선을 제일 처음에 20대 국회에 네. 공약으로 얘기하고 그때는 김포는 뭐 네. 골드라인 하기 때문에 관심도 없었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될 것 같으니까 김현미 장관하고 될 것 같으니까 김포에서 숟가락 얹은 거죠, 여기다가. 아, 네, 그런 거예요, 원래. 그리고 지금은 주객이 전도돼 버렸지만. 그리고 이왕 하는 김에 이제 그 김포까지 같이 연결되는 게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한 거고. 이제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됐는데, 당시에 이제 박원순 시장하고 거의 뭐 협약 단계까지 갔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서울시, 오세훈 네, 시장 네. 바뀌면서 좀 안 됐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계속 요구하는 건 뭐냐면, 방아 촬영기지에 있는 건폐장을 같이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네. 지금 가져가는 조건에 있으면 벌써 했어요, 우리가. 박원순 시장 당시에. 근데, 아니, 나는 박원순 시장, 오세훈 시장한테 얘기했지만, 우리가 서울시 쓰레기를 30년을 받아왔는데, 무슨 여기다가, 건폐장까지 가져가라는 이런 조건으로 서울 도시철도가 지금 9호선까지 있는지 10호선까지 있는지 조건으로 한 데가 한 군데도 없다. 아니,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받아줬으면 오히려 더 뭘 줘야 될 판에 여기다 이것까지 가져가지 않으면 안 해주겠다. 이게 말이 되느냐. 당신들 환경정의적 관점을 보느라 뭐가 말이 되느냐, 이게. 앞으로 대선 갈 양반들이, 갑질을 하냐, 뭐.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걸 박원순 시장 때 그거 안는 조건으로 뭐 하겠다. 까칠산 신장 차량계죠. 같이 연계해서 하면서 자기들이 그걸 알아서 처리하겠다. 이렇게까지 갔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도로 꽝 된 거고. 그 다음에 9호선 저 구항 철도 연결 부분도 이러저러한 우여곡절을 거쳐서 운영비 아니고
초기 비용 40억만 내면 네. 하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뭐 그때도 뭐 인천시 박남시장 당시에 공무원들이 뭐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뭐 조건도 없다 이래가지고 그때 해버렸어야 되는데 이제 오세훈 시장 나오니까 이제 운영비까지 다 내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렇지만 이제 그때 5호선을 하면서 네. 최기주 대강위원장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뭐 5호선 마냥 막 이렇게 막 저쪽에 반대도 많고 그러니까 GTX D로 연결합시다 네. 이래가지고 그게 생긴 거예요 사실은. 그걸 만들어내는 게 정비다 사실은 GTX D. 네. 그리고 인천 도시철도 2호선도 연결해서 고향까지 네. 가자 그것도 그 당시 제가 해서 한 거고. 그러니까 5호선이고 2호선이고 GTX D고 다 사실은 그걸 처음에 주장해서 그걸 일부분은 관철시켜내고 어쨌든 간에 4차 첫도만 계획을 그걸 다 반영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그동안에 인천시는 박남주 시장이 됐든 유정문 시장이 됐든 관심 없습니다. 여기는 검단 쪽은 주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5호선 하면 5호선 유치시키면 수도권 매립지 연장시키라는 그런 조건을 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인천시 도움을 받은 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의 뭐, 제가 특심을 가지고 밀어붙여서 여기까지 온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이 계획까지만 관철시키는 게 대부분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 이미 돼 있는 거죠. 뭐, 일을 안 했다고 어떤 사람 뭐라고 했었던데,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5호선도, 어떤 간에 예타를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5호선 또 따로 물어볼 겁니까? 5호선이요? 네 한잔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네. 한잔하고 이제 숨 한잔 하겠습니다. 숨 넘어가게 생겨서 네. 네. 이거 술을 마시고 네. 1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막대한 1분 막대한 네. 마이샷 하시죠. 마이샷 하시죠.